조청이라는 것은 그 한국의 전통 식품입니다. 쌀과 엿기름으로 만드는데요. 이제 당분 중에 우리의 당분 설탕이나 물엿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해롭다고 하는데 그 당분 중에 가장 건강한 당분이라고 이렇게 우수한 당분이라고 손꼽히고 있는 제품입니다. 전통 방법 그대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찹쌀 조청 같은 경우는 설탕이나 물엿 대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하실 때 넣어서 드시면 깊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조청은 생강이 50%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끝맛이 알싸하고 매운데 몸이 찬 사람들,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 환절기에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라벨을 새롭게 리뉴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저희 제품의 특징을 담아낼 수 있도록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강조청은 북극곰이 모델인데요. 북극에서 사는 북극곰이 추운 데서 살지만 생강을 먹고 튼튼하다 이런 스토리를 담기 위해서 북극곰과 생강의 그림을 담았고요. 이거는 홍도라지 조청 라벨인데 사막여우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봄에 이제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날아오면 미세먼지와 이런 것들이 몸에 많이 해롭잖아요. 그때 이 홍도라지 조청을 먹으면 우리 몸에 도움이 된다 이런 스토리를 담아서 사막여우가 도라지를 우산까지 씌워가면서 귀하게 키우고 있는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원래 조청은 옛날에 과거 한국의 조선의 과거를 시험을 보던 제도가 있었어요. 관리를 뽑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그 시험 보는 선비들이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먹었던 식품이 바로 조청입니다. 조청을 우리가 먹으면 일단 체내에 들어가서 메가당이 되었다가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우리 뇌는 포도당만을 영양분으로 섭취하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이 돼서 뇌에 영양을 주기 때문에 그 조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청을 많이 먹었습니다. 옛날에. 그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이 조청 단지를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게 전통이 이어져서 요즘도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 시험을 볼 때는 그 엿을 선물하는 게 한국의 전통입니다. 지금은 이제 조청을 옛날에는 음식에 많이 넣어서 먹었는데 그 전통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물엿이나 액상과당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해롭다는 게 많이 알려지면서 조청을 천연 양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청이 학교 급식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반찬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